지금 요거트 만들고 있어요. 섞어가지고. 저는 43도에서 12시간 이렇게 두면 12시간 뒤에 요거트 완성돼요. 오늘은 이 재료들 가지고 마구로동 만들어서 저녁 먹을 거예요. 이거는 참치고, 이거는 한국 깻잎 같은 시소라는 야채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짐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첩인가? 제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원래는 미소시루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그 미소 일본 된장이 유통기한이 너무 지나가지고 미소시루는 못 만들고 그냥 스프? 국 같은 거 만들려고요. 그 다음에 이 참치 썰게요. 이거 랩을 딱 붙여서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서 절여둬요. 그 다음에 이 조개국을 끓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씻을 필요 없이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써볼게요. 후식으로는 오랜만에 하겐다츠 아이스크림 먹고요. 저는 이번에 쿠키 초콜릿 먹을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켜는 것 같아요.
내 카메라만 오랜만에 켜는 게 아니고 밖에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나가요. 요즘에 계속 집에만 뒹굴거리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몇개 있어서 나가요. 옷은 그냥 대충 입었고요. 어두워서 안 보이네, 다. 시커매서. 귀걸이는 새로 샀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하는 귀걸이랑 좀 스타일이 다른데 한번 사봤어요. 아무튼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밖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할 일을 다 모아서 나왔거든요. 일단 우체국 가서 용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클리닝 맡겨둔 거 찾으러 세탁소에 가야 되고 또 장보러 슈퍼에 갈 거예요. 298엔 89엔 오늘 점심은 아까 슈퍼에서 산 명란젓으로 명란 파스타 만들 거예요. 산거 이걸로 만들 거예요. 명란젓 파스타 완성했어요.
도마가 너무 작아. 안 이쁘다. 얘안 이뻐요. 연어, 아보카도, 스프링 롤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못생기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저녁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계속 이거 과자, 이거랑, 이거 쿠키랑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맛 없을 것 같은 느낌. 연어랑 아보카도가 들어있어서 그래도 맛있어요. 오늘 아침밥은 이거 흰 앙금 팥빵 먹을 거예요. 커피랑. 오늘 점심은 나폴리탄 파스타 만들 거거든요. 이번 영상은 다 집밥 영상으로 될것 같네요. 그것도 파스타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레시피 보면서 만드는 건데요. 전에 한번 만들어 보니까 진짜 일본 다방에서 먹은 나폴리탄 스파게티 맛이 나서 가끔씩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재료 소스 섞기만 하고 뭐 만들기만 하면 돼서.
저는 간식으로 이거 마차 두유랑 이거는 츄로키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츄로스일 거예요. 츄로스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한때 엄청 빠져가지고 맨날 먹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처음에는 별맛 없었는데 먹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마시는 그 베이지 색깔 두유는 진짜 단맛이 완전 제로예요. 그래서 진짜 맛이 없거든요. 혹시나 그거 보고 사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맛있어요. 달달해서. 저는 내일 아침 먹을 거 사러 편의점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 밀크티랑 이거 코펫빵 앙버터 사왔어요. 이거 먹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패밀리마트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뭐 파스타 이런 거랑 빵이 맛있고, 로손은 디저트랑 빵. 이 맛있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은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것 같아요. 그 세븐일레븐에서 먹을 거잘안 사고 싶은데, 집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가 세븐일레븐이라서 가끔 사긴 하는데, 저는 패밀리마트나 로순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팥이랑 마가린이 들어있어요. 오늘 점심은 또 파스타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냐. 생크림이 유통기한도 거의 다 돼가고, 아보카도 반개 남은 것도 먹어야 돼서, 이걸 이용해서 아보카도 크림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택배 정리를 안 해가지고 현관에 며칠 동안 계속 있어요. 내일은 꼭 정리해야지. 아이고. 엄청 오랜만에 헬스로 왔어요. 운동하러 갈게요.